네, 안녕하세요. 복피디입니다. 오늘은, 예. 제가 핸드 청소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여기 제트비 6108이라는, 예. 일렉트로 룩스? 라피도? 라피도? 이거 뭐, 어쨌건. 예, 그 핸드 청소기 샀는데, 저도 이제 애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와이프의 청소를 도와주려고 샀는데, 이거 살때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소음이 얼마나 될까? 뭐, 근데, 그 소음 때문에 못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제 들어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게 소음, 그러니까 소리를 좀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네이버나 블로그다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녹음은, 요거, 제 핸드폰 V20으로 녹음 중에 있고요. 우선, 저희 집 드라이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 핸드 청소기 JB6108, 네, 그거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녹음은 V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뭐이 정도는 쓰고 있긴 한데. 자, 그럼 이번엔 핸드 청소기. 우선, 이거 강약 조절이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버튼이 있는데 처음에 눌렀을 때 그냥 강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부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보다 확실히 센데요. 뭐 이거랑 뭐 진공 소리 큰 거랑 비교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드라이기 정도로만. 자, 그럼 약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V20으로 녹음하고 있는 팡을 보더라도, 예, 확실히 소리가 크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이 동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드라이기보다는 크고요. 근데 진공청소기 큰 거보다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밤에 쓰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 뭐였지? 뭐였더라? 제이가 아니구나. 제트비 6108, 예, 소리였습니다.